독과점이라 횡포가 있어서 말도 못한대요. 수수료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3%까지 수수료를 받고 2%로 대폭 줄여줍니까? 배달 앱 뭐 하는 거예요? 민간 배달에 12개? 내부적으로는 성공했다? 그건 아니지. 아니야? 갈 길은 멀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건데요. 네.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씩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우리 최욱 씨. 네. 주로 앱 사용 많이 하죠? 저는 원래 이제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네.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식당 가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그 계열 여기요. 네, 뭐 그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 뭐 배달료도 있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앱들은 가게에 혹시 횡포 같은 거는 없는지 여기서 많이 또 가져가는 건 아닌지 걱정들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소비자 그리고 배달앱 가맹점 모두에게 좋은 착한 배달 앱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한 군데도 놓치는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네. 근데 과연 이게 또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게 핵심이죠. 예, 얼마나 잘 될지 오늘 이분. 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담당관 김홍찬 과장님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종렬 자문위원장님 그리고 배달 플랫폼 허니비즈의 이사이시자 또 이강원 변호사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제로 배달 앱인데 네. 제로페이 담당 이런 식으로 제로페이 어디나 다 끼어팔 게 안 됩니다. 아유 왜 또 오셨습니까 제로페이 담당관님? 예 이제 뭐 하다하다 뭐 배달까지 한다라는 사실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할 테니까 제로페이 왜 오셨냐고요? 저희 이제 9월 16일 날 제로페이 그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쓸 수 있게 되는 제로 배달 유니온 그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네. 새로운 서비스 한번. 홍보에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홍보하려고 오셨다. 자 일단 그래서 서울시에서 착한 배달 앱 제로 배달 요거 앱을 만든다는 거죠?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몇 개 이 배달 앱들이 사실 이 시장에서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계시는 지금 오신 뭐 띵동이나 이런 조금 규모는 작지만 알찬 배달 앱사와 같이 제휴를 해서 네. 제로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만한 배달 앱 몇 개가 거의 뭐 독과점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존에 있던 네. 아주 작은 배달 앱과 서울시와 제휴를 한다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제휴가 뭐가 들어갑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제로페이 사업을 하면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서울에만 26만 개 가맹점. 네. 그러니까 서울의 신용카드 가맹점 55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가맹점들이 새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규모가 작은 우리 제로 배달 유닛 참여하는 배달 앱사들의 회원 가맹점으로 가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울사랑 상품을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호응이 높은데 지금 참여하는 배달 앱사에 대해서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해당 배달 앱사에서 결제할 수 있게 그런 뭐 혜택을 드린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오신 배달 앱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네. 지금 옆에 계신데 누구예요? 띵동에서 아 띵동 앱이라는 것입니까? 네, 허니비즈 띵동이라고 하는 배달 앱이고요. 네. 아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강남 지역에서 되게 특화되게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를 제공을 해왔고요. 저희는 2011년도부터 사실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로 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앱사들 중에 가장 좀 오래 경험이 제일 많고 준비가 잘 된 아 참여하는 앱사가 여러 군데인가 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중에 하나가 띵동이라는 네네, 것이고 맞습니다. 아. 그 띵동의 관계자 그 변호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는 나몰라라 하고 변호사는 네네. 여기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죠.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만큼 희망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달 앱들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민간 배달 앱 지금 12개 정도죠. 네, 민간 배달 앱들이 모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준비 상태들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모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저희가 드리는 혜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업체가
이제 여러 군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냥 배달 앱사가 16개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면 그게 바로 제로 배달 유니온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그걸 통칭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니온이라고 불러요? 예, 예. 그래서 아. 이제 유니온이 뭐 말하자면 연합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아. 예, 그 의미에서 유니온. 그러니까 띵동은 띵동 브랜드를 계속 쓰고 맞습니다. 예. 거기 어떤 뭐 표시 같은 건 좀 합니까? 예, 저희 이제 제로 배달 이쁘게 뭘 하나 만들어서 아, 뭐 하나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네. 아. 굳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4등부터 한 16등 정도 되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에선 군소 업체들을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럴 이유는 뭐 있습니까? 3사가 독과점이라 횡포가 있어서? 횡포 말도 못한대요. 이분들 말로는. 빌리자면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제로페이 우리 상품권을 큰 업체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죠. 더 좋긴 한데 다만 이제 그쪽 부분이 이제 횡포로 말씀하셨는데 가맹점한테 받는 수수료가 좀 과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다한 수수료를 2% 수준 지금 한 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3%까지 수수료를 받고 계신데 아, 그 잘 나가는 데는 한 13%까지 받는데 예. 그걸 2%로 대폭 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2%로 줄일 수 있는 앱만 저희 제로배달 유니온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아. 조건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 제로배달 유니온은 오픈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도 2%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그러면 가맹점주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가 적으니까. 네. 그런데 고객들한테 뭐가 좋습니까? 고객들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이 한 4월에는 15% 정도까지 할인을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저거 써야겠네. 예 아직 안 쓰셨으면 네. 써보십시오. 뭐 어디서 사는 거예요? 뭐 어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앱 제로페이가 결제 가능한 결제 앱에서 구매를 하시죠. 아 그 15% 할인을 해줘요? 한때는 그렇게 했고요. 아, 지금은 한때. 7% 한때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거? 아유. 현재는 7%고요. 7%? 야 괜찮네. 7%도 굉장히 큰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할인받은 상품권을 기존에는 그냥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쓰실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소비자분들이 이거 요새는 배달로 다 사먹는데 이쪽에서 좀 쓰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9월 16일 날 오픈되면 앱에서 쓰실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좋네. 이건 삐딱선 못하겠는데요 정용진 씨.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타볼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일단은 가맹점주한테 좋고 고객들도 최대 7%까지 할인받는데 근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가입한 뭐 여러 개 가입하기도 귀찮지만 어쨌든 네. 뭐 가입을 했다고 쳐요. 할인 때문에. 네. 근데 여기를 했더니 가맹점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를 들면 치킨도 내 집 주변에 뭐 원래 한 3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군데 나오면 너무 이건 안타깝잖아. 안 그러진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건데요. 네. 가맹점주분들한테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서비스입니다. 아니지 2등만 있지. 예, 2등만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요새 또 워낙에 또 배달 시장이 굉장히 격화되고 네네. 또 많이 또 바쁘시지 않습니까? 배달로 이제 주문권이 많아가지고 자칫 가맹점주분께서 잘 모르시고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가맹을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 그럼 예를 들어 가맹점주 입장에서 네. 선두그룹에 있는 그 배달 앱과 가맹을 맺고 지금 이곳과도 가맹을 맺을 수는 없는 겁니까? 당연히 중복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럼 왜 안 해? 아, 이상한 분들이네. 가맹점주님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쪽에 가맹을 했는데 뭐 주문이 한 이틀에 하나 들어와. 그러면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관리비가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매출 주문 양하고 네. 비례를 하죠. 근데 지금 아마 준비 중이라 그럴 거고 우리 제로페이도 사실 지금 벌써 한 60만 70만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론칭을 하고 어느 정도 주문 양이 되면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맹점주들도 이제 좋지만 사실 소비자분들도 이런 그 서울사랑 상품권의 이런 혜택 이외에 가격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배달 그 주문 앱, 네. 주문 앱이 그 생겨가지고 뭐 편리하긴 하죠. 근데 네. 이게 이제 독과점이 이미 됐어요. 네. 되면서 사실상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지금은 이제 가맹점주들 자영업자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실질적으로 그게 자영업자들이 이걸 부담할 능력이 이미 이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바로 이제 소비자가로 전가. 아,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제로 배달이나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소비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인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정윤 씨 말처럼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커지면 요거 대박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과 좀 한참 이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지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독과점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쿠팡 들어오고 카카오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이 업체들이 과연 지금의 공룡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나요? 했었죠. 실제로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카카오 배달 시작했고 배달 수를 1.5% 받고 다른 데 한 10분의 1 돼요. 쿠팡 이치에 비해서. 뭐야, 이분들보다 더 싼데? 요기도 이제 경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의 싸움이 이제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또 맞습니까? 왜 아닙니까? 하냐. 아. 그거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우리 시장이 네.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온라인 시장은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선점하는 게 가장 좀 핵심인 그렇죠. 작용하거든요. 한번 길들여지면 안 바꾸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쿠팡 이츠나 그런 데보다 주로 이제 저희가 외식 도소매 서비스 자영업 3개 업종 중에서 외식 업종이 이제 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배달 앱을 접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도소매 업종도 만만치가 않아요, 문제가. 근데 여기는 조금 지금 덜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달 외식 업종에서는 그 배달 여기 중개 플랫폼 구축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자영업자한테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15개년 쭉 분석을 해봤는데 배달앱 주문이 배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는 전체 자영업자의 매출도 늘어나고 거기다 수익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늘어나는 것 보다 훨씬 비용이 더 늘어나서 전체 자영업자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커지는데 왜 자영업자 수익은 더 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커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된 시장에서 기존의 전화 주문이나 다른 형태의 주문하는 주문 방식만 바뀐 거예요. 방식만 어쩌면 그렇죠. 더 단순화되고 한쪽으로 그렇죠.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익이 이제 한 업체에 쏠림 효과가 생기는 것 뿐이지 시장 가치가 커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플랫폼 구축 비용을 처음 그 진출한 사업자들은 자기 매몰 비용 등등으로 포함을 해서 요 자기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지금 배달앱의 그 주 특징은 요 비용을 자영업자한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수수료 쪽으로 가는 거겠죠? 수수료를 받아서 네. 주로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수수료도 광고비도 없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민족이. 네. 근데 이게 점차 어느 정도 그 시장의 퍼센티지를 장악해가면서 처음에는 수수료 좀 받고 광고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올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 비용을 받아서 전부 다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서 자기들도 남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실질적으로 이들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당장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 배달 주문 앱, 배달 앱은 크게 이제 주문 앱 시장하고 포스 시장하고 배달 대행앱 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 주문앱 시장은 사실상 두 개, 세 개 업자가 그냥 장악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는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업체가 들어가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지금 이야기한 다른 업체들 그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장을 깰 가능성은 없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저는 정말 다르게 보는데 왜 다르게 봅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써요. 네. 앱이라는 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최소한으로 쓰고 싶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개 앱 까는 것도 사실 귀찮고 엄청 힘든 일이야. 근데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네. 마침 여기서 배달도 해줘. 굳이 다른 앱을 쓸까?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갸우뚱한 게 카카오톡에 들어가면은 쇼핑몰도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네. TV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는 다 다른 데서 써요. 아니 카카오 TV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냐면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인기 있는 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수백만 저 클릭이 나와요. 우리가 안 보고 있지만 그래요? 사실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택시 요즘 카카오 택시 말고 옛날에 쓰던 무슨 택시 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옛날에 팀앱에서도 뭐 택시하고 그랬었다고 네. 안 쓰잖아. 왜냐면 그게 플랫폼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쿠팡 이런 데서 훨씬 더 많은 자본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지금의 배달앱들이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 오히려 또 다른 공룡의 등장. 그렇죠. 자본이... 또 아까 아니라고 해서 편으로 들었더니 또 아니라고. 자본이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 기존에 들어갔던 자본보다 훨씬 큰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이건 중개 시장입니다. 중개를 하려면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카카오는 사려는 자가 풍부하게 있죠. 아. 팔려는 특히 자영업자 그 데이터가 아직은 좀 제한적으로 있어서 네. 그거 바로 지금 이거를 활성화시키기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장애가 있을 것으로 그거를 이제 뭐 자본으로서 극복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정의용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또 업체 입장에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은. 업체입니다. 띵동입니다. 띵동. 이쪽은 머리 띵동의 이강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배달앱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구조 자체가 재미있는 게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막 플랫폼에 모으잖아요. 모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를 뭐 광고나 이렇게 다른 쪽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배달앱은요. 이 음식점이 가맹점으로 들어와 있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고객이 한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을 음식점에다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뭐 화장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배달앱 시장은 그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할인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VIP 쿠폰이니 뭐 클럽이니 해가지고 네. 시킬 때마다 만 원씩 주고 만 오천 원씩 주고 그 비용이 다 어디로 가는가라고 봤을 때 결국은 가장 그 플랫폼에서 약자 가맹점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 사실은 제로 배달 앱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좀 출발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가맹점주들 네.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정영 씨. 그러니까 요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 네. 일단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한테 엄청 갑질을 했었잖아요. 뭐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식이 사실은 이제 지금의 그 대형 앱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고객들한테는 뭐 원 플러스 원으로 싸게 주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납품업체들한테 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어떻게 정리될 거냐. 대형마트는 지금 폐점하는 데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쿠팡에서 사니까. 아, 그렇지. 집에서 네. 시키지. 누가 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배달앱도 난 그런 식의 정리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대형마트들의 횡포가 있으니 정부가 혹은 뭐 서울시가 나서서 착한 대형마트를 만들었다. 이런다고 해서 대형마트들의 횡포가 사라지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의 대형 무슨 저 배달 앱들의 횡포가 사라지는 게 훨씬 더 쉬운 작동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살짝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사실 홍보하려고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네. 참 미치겠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동의하면 안 되죠. 아니, 이제 막 달라요. 시작한 사업인데 그걸 동의하면 어떡합니까? 서울시가 네. 서울시가 자, 플레이어가 되면 네. 플레이어가 되면, 다르지. 네, 그렇지. 근데 지금 서울시가 접근을 잘하는 거라. 그렇지. 공공성이 거예요. 들어가면 달라. 서울시가 지금 하려는 게 일정한 룰을 형성하고 그 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플랫폼을 직접 플랫폼 사업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 그렇죠. 그렇지. 일정한 규칙을 부여하겠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네. 규칙이 들어가면 이 시장에 질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접근은 좀 합리적이고 네. 만약에 정영지 씨 비판이 타당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공 앱을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걸로 서비스해 그러면 그 타당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공공 그거 아니지. 네, 배달앱 나왔을 때 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욕 많이 먹었잖아. 비슷한 얘기했는데. 공공 앱은 안 하겠다는 거야. 공공 앱은 안 한다는 거. 그건 안 하겠다는 네. 거예요. 있는 기존에 있는 띵동이 있잖아. 띵동이 맞습니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룰을 이제 서울시가 그렇죠. 도와주신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그 룰이라는 게 저렴한 수수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렴한 수수료 2% 이하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이나 뭐 여러 가지 제로페이 등등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준다. 네.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그러다가 예를 들어 네. 띵동이 네. 지금의 그 공룡 사업자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이틀에서 띵동이 빠지고 싶으면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지는 건 자유인데요. 아, 자유로 하면 안 되지. 빠지는 자유입니다. 근데 빠지는 자유인데 지금 계약서를 하나 썼어요. 네. 네. 빠지게 될 때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우리 가맹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네. 이제 이쪽 가맹점으로 넣을 수 있게 저희 도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권인데 빠지게 되시면
그 기존에 받으셨던 그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이제 빼요? 다시 예, 놓고 이제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좋겠다는 뭘까? 무슨 강제성을 넣어야죠. 놓고 나가시라는 계약서를 썼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고민이 된 문제예요. 행동 나가기 그래서. 직전입니다. 표정 보니까 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큰 꿈을. 예, 그래서 하여튼 나가시려면 놓고 가라. 놓고 가라. 대가를 지급하고 나가시면. 그래 너 뭐 수수료 한 20% 받고 싶으면 그래 나가.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에 가맹점은 놓고 가라. 예. 그러면 나가기는 어렵겠네요. 아니 뭐 잘 돼서 나가시면 좋죠. 대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띵농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기존 네. 그 플랫폼처럼 네. 그런 식의 수수료를 저기 매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선하게 보지 마요. 아니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 2% 수수료를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오 띵동.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저희한테 니네 2% 하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제안한 형식이 아니라 저희들은 원래 지난 1월 달에 아마 2% 수수료를 최초로 선언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식은 사실은 배달 중개하는 배달 앱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 물론 네, 민족. 네, 그 민족이 되게 대단한 거는 뭐냐면 초반에 우리가 그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 배달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고 변화로 주문도 받으시고 다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 근데 그게 하나하나씩 이제 배달 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를 모아서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 배달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는 네. 혁신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처음 앱으로 시키시는 고객들 교육도 시키실 수 맞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처음 앱으로 전화 그러니까 앱 주문 배달 주문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음식점들에 그 인프라도 다 깔아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게 거의 보편화가 된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배달의 그 배민 같은 경우에도 그 2018년, 17년 다 영업 흑자가 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배달 중개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 과거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어쨌든 만회해야 되고 또 많은 투자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게르만 쪽에 투자자분 네.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들을 겪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는 이 시장에서는 2% 정도의 수수료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배달로 시켜 먹는 음식의 거래액이 이미 15조가 넘었어요. 1년에 15조요? 네네. 와. 이미 20조가 거의 넘을 수 있다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 15%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와.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가장 저희에게 적합한 플랫폼이 요 지역화폐 플랫폼이다. 서울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이제 10% 뭐 7%의 구매 할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배달앱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 할인이 더 됩니다. 프로모션 형식으로 해서. 아 프로모션으로? 네네네. 그러면 잠깐 하다 말겠죠. 아 예,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희는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아, 네. 10%, 아니, 앞에 다 뱉어내야지 이따가 뭘 아껴놓고 계세요. 네. 얼마간 10% 할인해 주는 겁니까? 10% 할인은요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희 예산 사정이 또 여의치는 않아서 아 예산 앵콜 할 때까지 많이 써주시면 조금 빨리 끝나고요. 조금 덜 써주시면 좀 가는데 네. 그래도 뭐 초기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네. 프로모션을 할 계획이니까요. 네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 할인입니다. 아 10% 할인에 상품권 내가 또 7% 할인 받으니까 17% 할인입니다. 그냥 뭐 공짜로 먹는 거예요 치킨. 요 카드 결제 됩니까? 그러니까 상품권 사는 거. 상품권은 카드로 안 되죠. 사십니까? 현금으로 사야 되죠. 예, 현금으로. 실제로 그러면 저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소비자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10개 넘는 요 그러니까 앱들 네.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하나 없지. 그냥 가맹점이 좀 적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없지. 카드가 잘 안 된다든지.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네. 제로페이 써라. 예, 제로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를. 제로페이 기업 팔다가 지금 이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는 한데. 네. 뭐 우리 아 띵동 이런 거는 한마디 해야지. 아 제로페이 살리다가 지금 띵동 죽게 생겼어. 근데 사실은 왜 제로페이를 쓰셔야 되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뭐 7% 얘기는 사실 네. 그 배달 앱사에서 가맹점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고요. 그러니까요. 결제 수수료는 또 따로 또 있어요. 따로 있지. 3% 4% 맞습니다. 그거는 네. 신용카드 쓰시면 결제 수수료 3% 4% 다시 가맹점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상품권 쓰면 그것도 없어요. 아니, 사용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 좋냐면 띵동에 들어가면 결제할 때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제로페이를 맨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뭐 신한카드 국민카드 쭉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 밑에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합니까? 아니 안 하지는 않죠. 하긴 해요? 예, 예. 아, 하면 되죠. 하잖아. 아, 다 쓰긴 다 써요? 예, 예. 아, 그렇겠어. 아, 소홀히 하시네. 아니, 제로페이 쓸 건데 그 있냐 없냐에 아니, 대한 질문이에요. 저희는 이제 제로페이를 하는 입장에서 아, 네, 제로페이 뭐, 할게요. 굳이 신용카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되기는 되는데 있다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있냐 없냐를 물어본 네. 거지 우리가 네. 카드를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아, 그리고 뭐, 꼬실 때도 네. 모든 결제 다 됩니다. 됩니다. 꼬신 다음에 됩니다만 제로페이를 쓰면은 훨씬 더 많이 이득이 된다. 이렇게 가야지. 네. 쓱 그 카드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다 놓쳐요 손님. 아, 아유, 그다음에 정말. 또 카드가 사실 저희 자영업자들도 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느라고 정말 애썼거든요. 네.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낮춘 게 사실상 2% 정도 낮췄습니다. 네. 뭐 구간에 따라 조금 네네.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배달 수수 배달업 이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한 15에서 20%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공룡처럼 네.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제로페이가 요즘은 좀 훨씬 그 사용량이 많은 게 이런저런 그 상품권이나 이런 혜택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카드는 꺼내서 주고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결제 사인해야 되고 펜 집어야 되고 근데 이러니까 점주님들이 훨씬 그 소비자분들이 제로페이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결제하면 끝나는 거라 네 맞습니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예. 꺼림직금도 사라지고 아니 그건 네. 맞죠. 누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게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게 네. 어려운데 일단 오늘 이제 제로 배달 앱 이거 팔아야 되니까 제로페이 자꾸 기기가 팔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제로페이가 되면 네. 사실 제로 배달 앱이 네. 그 서 있는 터전이 제로페이라고 보셔도 아니,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들이 가맹점들 그, 네. 거기 가입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이분들을 토대로 같이 네. 하는 거라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띵동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속 터졌습니다. 속 터졌어. 저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다 됩니다. 그렇지. 저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옆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 소중한 게 아, 너무 소중하죠. 네. 서울사랑 상품권 사실 지금 쿠팡이츠 뭐 이런 다른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저희도 한 해 수십억씩 마케팅 비용을 태워야 맞습니다.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7% 할인에 추가 프로모션까지 해주시니까 사실은 일회적으로 쿠폰을 뿌리는 뭐 이런 주요 배달 앱보다도 오히려 네. 장기적으로 혜택이 더 많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사랑 상품권을 네. 더 많이 써주시면 네. 다 좋다. 쓸게요. 가맹점에도 네. 좋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앱에 들어가서 서울사랑 상품권이나 아니면 제로페이는 쉽게 쓰게 하고 나머지 카드는 막 열 손가락 인증하고 얼굴 말이 홍채 인식하고 여러 단계를 엄청 복잡하게 해놔. 대신 쓸 수는 있다. 아, 쓸 수는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정도로 합의하시죠? 네. 네.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게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아니 무슨 말 의도적인 게 아니고 우리 제로페이는 어쨌든 그 IT 간편하다. 예, 예. 발전은 IT 기반에 서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럼 누가 몰라요? 다 알지. 한번 써보시죠. 좋아, 좋아. 네. 네. 카드 인증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아니, 다르죠. 다 알아. 좋은 거 다 아는데 습관 바꾸기가 어렵다는 네. 거니까. 그 배달 기사분들은 많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또 충분히 계셔야 우리가 주문했을 때 바로 또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데 기사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는 저희가 직접 메신저라고 하는 저희 띵동 메신저라고 하는 배달 기사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대행을 하는 그 대행 사업자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아마 지나가다 보면 아실 거예요. 뭐 생각 뭐 바로 뭐 이런 거 예 네, 그런 게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배달 대행 사업자들이 가맹점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저희는 중개로서 계약을 맺어서 예, 큰 불편함은 없으시다는 거죠?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 라이더의 어떤 계약 관계도 다 다르더라고요. 요즘 엄청 많이 보신데 아 형 왜? 그렇지 않아. 억대 연봉들 막 나온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맞는데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 그럼 그렇게 뭐 이제 그렇죠. 돈을 버는 건 맞대요. 네. 그러면은 한 달을 쉬어야 된대 실제로. 한 달 그렇게 하고 나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아유 형 왜 그래? 아 그럼 예전보다 훨씬 많이 이제 버신다는 거죠. 아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처럼 태풍이 막 올라오는 네. 이런 시기에도 배달을 하시거든요. 위험하죠. 네. 네. 그럴 네.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만 얼마씩 막 이렇게 받으시고 하시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도 배달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좀 안정적이고 네. 지속 가능한 네. 일자리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막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또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사실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라이더들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진짜 달리면
천만 원도 넘게 버신대요. 네. 근데 되게 하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서너 달에 한 번은 사고가 난대. 네. 워낙 이제 자주 다니셔야 되니까. 네. 병원에 좀 누워 있고. 네. 어떻게 하면 1년 평균 사실 3,400 이상 벌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 우리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다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문구로 뭐 타사보다 최대 20%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냥 닭 한 마리 시키면은 다리랑 날개는 공짜로 먹는다. 뭐 이런 문구가 탁탁 들어 자극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네. 뭐 이렇게 교촌치킨 한 마리 9,900원? 이렇게 이제 물음표 하시고 많이 좀 손님 좀 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 병아리 값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자, 하여튼 이 세 분이 열심히 서울사랑상품권과 이제 제로페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 잘 한번 운영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서울시민들 그리고 전국으로 또 퍼지는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로배달 함께 해주실 제로페이 담당관 김홍찬 과장님 그리고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자문위원장님 또 배달 플랫폼 허니비즈의 이강원 이사님 세 분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돌아올 테니까요. 걱정 말아요 서울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